멤버들에게. 일단 사실 이제 1년인 거니까 앞으로 같이 지내야 할 날이 더 많고, 뭔가 이거를 막 전부인 것처럼 축하하고 싶지는,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고, 그냥 1년 동안 뭐 이런 저런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, 그리고 항상 뭔가 막상 한말 그 정리가 안 돼. 요 이런 1년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, 그리고 너무 뭔가 색깔이 다 다르지만 그게 다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팀으로 변하지 않고 다들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형식적인가? 이게 사실 얘기도 또 이게 얘기를 항상 하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아. 어쨌든 그 말 한마디로 끝날 것 같아. 열심히 해서 큰 정상을 향해서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쉽지 않았을 텐데, 내가 가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물론 반대를 먼저 하긴 했지만, 그래도 이렇게 믿고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고, 항상 힘들 때마다 있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든든하게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역시 가족이 좋구나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뭐 평소에 이렇게 가끔씩 전화할 때 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, 나도 가족들도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사랑해.